2023년 6월 5일 잔 게시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대원미디어. 오! 뉴스 났는데? 뉴스 났어. 뉴스 났어. 뉴스 났어. 가야지. 가야지. 블리자드? 디아블로! 네, 뭐 남들은 디아블로가 재밌네, 마네, 어쩌네 그러는데 저는 디아블로 관련주로 130만 원 정도 손절했네요. 디아블로 대원 미디어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인상과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네,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장 초반 본계좌 매매를 끝내놓고 오후장에는 부계좌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요. 디아블로 관련해 워낙 얘기가 많아서 관련주인 대원미디어에서 뉴스가 나면 무조건 따라 붙어야지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뉴스가 나길래 따라 붙었더니 오늘은 나락을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 인상가 종목이 괜찮게 움직여줘서 겨우겨우 복구시켜 놓긴 했지만 오늘 오후장 잡주들이 올라갈 땐 잘 올라가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날 장 초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 휴일날 쉬면서 매매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